자, 이젠 정치생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생쇼를 라이브로 하게 됐네요. 오후 4시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벙커원 교회 처음 와보시죠?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요.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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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세계 그 5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가 김용민이가 아무리 물을 묻혀도 이게 뜬머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컨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한번 감으시죠. 네? 예전에 우리 방송하다가 한번 감았잖아요. 직접. 그때 뭐 난리였어 난리.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오늘 광고주가 뒤 앞에 비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TV 방송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아울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모금 특별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전선거운동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교회 목사님들 예배 중에 특정 후보 또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반대 못하게 하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무슨 특정 정당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파. 네. 네. 예를 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자 또 그렇지만 당선시키자 이것도 다 저희 평화나무가 걸러내겠습니다. 잡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명선거가 돼야 우리가 네. 사실 선거 때 교회가 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의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그 일을 저희 평화나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슈퍼챗 말고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은행 179-910041 그리고 39604 이곳으로 여러분 많은 후원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명선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치생쇼의 두 패널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사실 좀 진작에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지만은 이제 사실 이낙연 후보, 낙선 후보와의 어떤 뭘까 화해? 네. 원팀 협약? 이런 것들이 있어야 청와대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낙연 후보를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이낙연 후보를 만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했던 후보들끼리 먼저 화해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또 이낙연 후보께서 만났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원팀이 되기로 뜻을 모았고요. 어제가 아니죠.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 또 만났고요. 네. 어제는 또 경기도지사 그쵸. 사퇴했고요. 흐름이 어떻게 흐름은 좋습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고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가 국내의 후보 선출되기 전에 어쨌든 이 1년의 과정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엔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하시니까 이제 원팀을 위한 분위기는 거의 다 만들어졌고 네. 사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이 원팀 기류는 반영이 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조사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원팀이 됐고요. 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하나의 대우로 네. 대선에 이제 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30% 중반을 넘을 것 같아요. 네. 당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의 현재 국정 지지도 네. 만큼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추세로 흘러갈 것으로 제가 감히 이은영 소장님 앞에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제 코리아 리서치 결과와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은 확실히 꺾였죠. 지지. 꺾였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는 이거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이게 불분명하고 이재명 지사는 하향세라고 보기 어려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온 두 개의 조사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 공정이 또 나와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여론조사 불공정. 불공정 네. 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두 개의 조사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국감 효과를 좀 봤다. 근데 충분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국감 효과를 봐서 양자 대결이나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정치 잘했다 발언 그리고 개사과
요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조사에 충분히 반영은 안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게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오늘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뭐 50%가 넘는 이게 지금 양자 대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저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가 너무 튀는 조사 결과로서 그렇죠. 이런 조사 결과가 자꾸 이렇게 포털에 의해서 주목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좀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던 게 추석 전후 여기였었는데 이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 상승하던 추세가 꺾였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때 네. 이제 윤석열 후보로 지지층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오늘 이 여론조사 공정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에스더 기도회 쪽하고 좀 연결이 있었다. 에스더 기도 운동. 기도 운동.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좀 친박 쪽하고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지금도 그쪽하고 이제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조로 본다면 어쨌든 요쪽은 좀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거를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요. 아. 알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어떻게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됩니까? 아니면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그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룰로 반영해서 좀 봤더니 둘 사이 격차가 1%포인트 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여론조사 운항을 어떻게 할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삿바싸움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은 일단 역선택 방지조항 문항을 넣고 그 다음에 양자대결로 가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 쪽에 원하는 윤석열 후보는 그런 양자 대결을 좀 원하는 분위기니까 네. 이제 그런 흐름일 때는 조금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윤석열 후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약간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여서 이게 또 이제 당 지지층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왜 윤석열한테 갔을까요? 일단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홍준표가 싫으니까. 네, 홍준표한테 네. 뇌물 받았다고 자백했다. 예전에 네, 예전에 악연이 있죠. 네. 아 치떨리지. 네. 그, 다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만은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네. 예. 아니 박진영 교수님 다시 좀 홍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홍준표가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좀 잘못 판단한 점이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직도 이 탄핵의 강을 못 넘었다. 제도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홍준표가 본선 경쟁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지금 내부의 분위기들을 보니까 홍준표는 절대 안 돼. 라는 그 흐름들이 너무 네. 강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당선된 이후에 당원이 23만 명 정도 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발적 당원은 한 5, 6만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정치인들이 집어넣은 흔히 하는 이제 종이당원 그쵸. 이런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조직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역위원장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후보 쪽에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쪽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아직도 그게 흩어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윤석열이어야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론조사상으로는 소장님 이야기하신 저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홍준표는 지방선거 때 또 마음대로 할 거야. 아, 우리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공천을 받으려면 윤석열이 만만해라는 그렇죠. 조직적 의견도 저는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심이 자꾸 홍준표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또 당심이 홍준표로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망하는 당의 흐름이죠. 아, 망하는 당의 흐름입니까? 아, 그렇죠. 2018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망하는 당의 흐름이죠. 공천에 의해서 당 정체의 생존이라든가 목표라는 것들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들. 네. 이게 이제 정당이 망하는 일이죠. 아, 그래요. 정말.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뭐 윤석열이 무조건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당세가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내년 또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도 윤석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조직이 한쪽으로 막 새가 기울면은 그러면은 이건 사람이 어떤 인물 경쟁력으로 혹은 네. 뭐 여론조사로 아무리 현격하게 앞서간다 한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판세가 바뀌는 당은 정말 신선한 당.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젊은 당 네. 그런 건데 워낙 노쇠한 당인데 말이죠. 노쇠한 당인데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들은 민주당에도 이제 반면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미 선거를 치르려면 2년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들에서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 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네.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냥 둘까요? 국회의원 기득권이 그대로 온전될 수 있을까요? 아유, 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이제 뭐.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검찰공화국, 국회의원들도 우습게 보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냥 단순히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아유, 저는 저 윤석열 씨가 뭐 대선에 당선되는 상황까지 가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검찰 쿠데타가 성공하는 셈이 그쵸? 되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으로. 그 상황을 상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너무 이민을 가야 되나 또 막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고 절대로 대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 진영이 꼭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를 정권 교체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절대로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강도가 엄청 팽팽해요. 네. 셉니다. 지금 양쪽 다. 그 브라질에서 이제 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잡아먹었는가라는 사례들에 대해서 책도 나왔는데 뭐 저는 네.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법치라고 하는 것은요 체제의 도구입니다. 체제의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영어로서의 어원은 rule of law거든요. 네. 법의 지배 또는 법의 규칙 이렇게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절은 함무라비 시대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정국가에서의 법은 왕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법이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법치가 먼저 나가는 상황은 실제로 말하면은 이 구조와 시스템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구조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법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대의제에서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라이브로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한 실탄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뜨겁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생방송이 끝나도 계속 모금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하나은행 179-9100-41-39604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명선거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민 구독. 썬데이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까? 상임고문 적절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언론에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고문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고 상임고문을 하기 때문에 뒷전이다 이런 식의 언론을 쓴 것도 있는데요. 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민주당의 당원당규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네네. 그거는 당대표가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원장이 되면 송영길 대표 밑에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네. 보기 안 좋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임고문 위에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후보와 얼마나 자주 상의하고 후보에게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또 대국민 활동하는 것은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지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 제가 당 생활 오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선대위
어떻게 진영이 구축될까요? 위원장은 누가 될까요? 당대표? 일단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실제 선거의 실무적인 것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이제 당대표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잠깐 오늘 국회 갔는데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아, 지금 하고 지금 있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 중심으로 짜질 것 같아요. 당 중심으로 짜질 것 같아요. 당 중심으로? 네. 당대표, 또 원내대표. 네네. 이렇게. 기왕이면은 뭐 명예나 공동이나 해가지고 좀 명망가나 그쵸. 신선한 인물을 아, 좀. 그렇죠. 그 이제 표현을 보통 이제 명망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저는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차기 이재명 정부의 컨셉에 맞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포진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망가라는 표현보다는 차기 정부의 국가 비전에 맞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제 내각제 국가는 대통령 선거가 없죠. 총선을 지읍니다. 총선을 치를 때 섀도우 캐비넷을 짭니다. 섀도우 캐비넷을 우리는 이제 정당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뭐 조직 1, 조직 2, 직능 1, 직능 2 이런 식으로 짭니다만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재무위원회 또는 뭐 복지위원회 국회 상임위 하듯이 정부 부처 짜듯이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가지고 조직을 하거든요. 그런 좀 이 선진적인 모습을 이번에 좀 일부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선대위가 좋은 선대위가 될까요? 일단 원팀을 잘 발현시켜줄 수 있는 선대위가 제일 좋고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잘 구현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던 캠프 활동했던 분들은 다 이선으로 빠지고 일단 이낙연 캠프하고 정세균 캠프에 있던 분들을 요직에 배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이 좋고 이제 그런 구성 속에서 이제 조직적인 가동력은 아마 이재명 지사 쪽이 워낙 밑바닥 조직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가동이 되고 이런 이제 좀 뭐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다른 타 캠프에 있던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다시 이재명이 핵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역시 이 속에서는 그 송영길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송영길 당대표께서 2017년 대선 때도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로 총괄본부장을 총괄본부장 하셨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조직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서 아마 선대위 구성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치를 오래 한 정치인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실무를 잘합니다. 네. 이분들이 실무에 해당되는 본부장, 총괄 이런 일들을 하고 위에 위원장급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명망가라든가 다음 정부의 성격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해서 그쵸. 국민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역시 이 대외정책 쪽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외국에 너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 그리고 이제 제외 투표 이런 쪽의 보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본인의 약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힘을 많이 그쪽에 조직적인 어떤 그 사이즈를 키우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선대위 뭐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러면 하나만한 얘기가 됐나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선대위 구성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선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워낙 또 경선 과정에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워가지고 예, 그래서 선대위 구성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하겠죠? 오늘 저기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그렇죠. 이재명 네. 후보 만나고 예. 만나는 과정에서 5년 전 대선 경쟁 국면 때 너무 심하게 에이, 그런 게 안 남아있어요. 네?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나올 뿐이지. 네.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보도가 됐던데요. 보도가 됐어요. 아,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네. 뭐 꾹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그때 죄송했다라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1등한 후보의 마음을 웃지 뭐. 예. 알지 않겠냐, 이제.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1등한 후보는 공격당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또 공세를 당하게 될 텐데 아까 그 이동형 대표가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안철수도 나오고 네. 심상정도 나오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TV 토론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그렇죠.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나올 텐데 또 김동연 까지는 안 들어갈까요? 1대3 구도가 아니 그 양반이야 뭐 세력도 없고 그런데 그 양반이 지지율이 또 얼마 이상은 나와줘야 이제 본 TV 토론에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법에 근거한 이 토론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든가 의석수 기준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임의로 하는 것에서는 또 임의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합리적인 이 방안을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김동연 후보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들어간다면은 또 3대 1이 되지 않겠느냐. 계속 1대 다구도네요. 네. 네. 차라리 뭐 국민의힘 후보와 1대 1로 만난다면 모를까. 네 사람이 다 들어가면은 또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니겠어요? 이재명 후보. 예. 아니,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선대위에서 국민의힘과 1대 호론을 많이 하자. 이 정치적으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도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네. 같이 하다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 그 토론을 보니까 1대 4가 돼도 너무 산만하고 우리 민주당 쪽 토론을 봐도 너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됐잖아요. 네.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맞수 토론 이게 좀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1대 1 토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1대 1 토론. 그래요. 그거 좋네. 그런 방식으로 또 해야 토론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거에는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도층 그리고 서울 30대가 이반된 것 아닌가. 민주당의 과거에 거의 고정 지지층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등 돌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서울이 상당히 안 좋긴 해요. 안 좋고 30대 같은 경우는 30대와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 좀 지지를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복원은 다시 됐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올인을 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40대, 50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0대와의 중도층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30대 중도를 구성하는 분들이 셀러리맨들하고 주부거든요. 그렇죠. 셀러리맨들이라고 주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반한 건 이제 부동산 문제인 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이쪽에서 높아지지 않은 것은 비호감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없애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중도를 한 이념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급진적인 중도가 있고 온건한 중도가 있는데 네. 온건한 중도는 이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윙보트를 합니다. 급진적인 중도는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 중도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투표를 안 하는 중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권의 정당성의 문제라든가 정권 초반기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은 새로운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들을 반성한다고 해서 이런 급진적인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투표층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들.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네.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비호감도 부분이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이 선거 국면 자체가 굉장히 네거티브 국면으로 지금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이 네거티브 국면을 전환하지 못하면은 이 네거티브 국면은 결국 중도층의 기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국면 전환을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결국 정치 혐오감을 형성을 시켜서 그렇죠. 중도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서울이 문제입니다. 서울이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 정치 지형이 과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네. 중도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게 왜냐하면은 왼쪽이 두툼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두툼해진 건 사실인데 국민의 이 대의라는 측면에서는 중도도 같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을 놓치고 집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가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24대 1 민주당의 압승 구도였단 네.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서울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돌렸을까?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이런저런 추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거 같진 않아 보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제일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지금 뭐 평균 가격이 12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도 약간 설득력이 꼭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서울의 30대 물론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서 좀 등을 돌렸을 수가 있는데 사실 서울의 30대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후보의 새로운 정책
주택가 기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표심은 약간 묻지마 표심처럼 약간 분노 표심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 조금 이 정량 조사 말고 정성적인 조사로 이거 조금 분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성 분석. 네. 왜 누가 지지율이 몇 퍼센트고 이거가 그거가 아니고요. 심층 인터뷰 면접 통해서 예, 이유가 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문제는 전 지금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투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익 투표가 있고 본질적으로 그다음에 네. 정의감 투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는 이익 투표와 정의감 투표 두 개 다 진 거죠. 이익 투표에서는 부동산 문제로서 그렇게 몰린 거고요. 정의감 투표는 뭐냐면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LH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요. 진보 정당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노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익을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보 정당을 잘 안 찍어요, 생각보다. 그럼 뭐냐?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정의롭다,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라는 정의감 호소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진보 정당들이 표를 얻는데 지난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이익도 주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LH라든가 고위층들도 해결하지도 못했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저는 같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요, 그 당시에 LH 해체라도 했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뭐 거기에 제가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문제되는 의원이 몇 명 없었습니다만은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신속하지 못함, 네. 결단력의 떨어짐, 이런 것들이 저는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익관제 가 다 있는 부처. 네. 부처도 탈탈 털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정부는 정말 이런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인간 말종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탈탈 털려고 그렇죠. 애를 썼구나. 이런 평가라도 받을 텐데. 뭐 그 당시 예를 들자면은 당정 협의하면서 당 지도부가 장관이나 LH 사장 뭐 바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LH 해체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LH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 지금도 저는 분노감이 남아 있어요. LH 문제 나오면. 사실 이게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밀착형 경제인데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그냥 표출되는 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방역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의 제약이 2년 동안 있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이 분노라든지 스트레스를 현 정부에다가 투사를 그냥 해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아유, 있어요. 그러니, 그래, 네. 그러니 사실 좀 시원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쏘고. 그렇죠.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해결해주는 액션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손실보상도 좀 화끈하게 하고. 예. 오늘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두 분이 만나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혹시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는데. 그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최근 TV토론에서 비상경제 TF를 만든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동산도 경제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일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일반의 어떤 뭔가를 다시 재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접근법, 이게 이재명 후보도 만들어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겉도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네. 하여튼 신속하게 국면을 전환하는 노력이 그쵸. 필요할 것 같고, 아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간판이 됐단 말이에요. 네. 당대표보다도 더 높은 위상을 갖게 됐는데 당청 또 정 이런 합의 구조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일부분 나누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을까요? 예컨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홍남기하고 뭔가 충돌을 빚을 경우 이재명 손을 들어준다든지 어떻습니까? 후보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와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관권선거 논란을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당정 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떤 뭐 안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 겁니다. 맞아요. 다만 그냥 이심전심. 이심전심으로서 재난지원금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한 정책이라든지 홍남기가 계속 자기 기조대로 이끌어간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걸 또 그러면 판단할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속도감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뭔가 그 속도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역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는 정말 살기 힘들고 급해 죽겠는데 방역의 속도가 너무 나의 급한 걸 따라오지 않는다는 느낌, 그렇지. 너무 한가하다라는 느낌을 좀 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방역 기준이 계속 일관되지 않고 좀 바뀌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문제로 좀 귀결을 해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절박함을 그 속도를 좀 같이 따라가주는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가 내고 그거를 정부 쪽에서도 좀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기 대통령하고 두 분이 만나셨어. 비공식적으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네. 지금 당에서도 또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좋은 것들과 또 좀 부족했던 것들이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잘 또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것들이 좀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 뭐 저는 뭔가를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사실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서 6.29 선언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사표 내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6.29 아닙니까? 사실은 전두환이 시킨 거고. 그렇지. 네. 그렇죠. 아니, 형식을 그렇게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노태우가 오늘 또 세상을. 그러니까요. 오늘 노태우 하셨더라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뭐 평가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오늘은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그런 면도 있지만 평소부터 전두환보다는 낫다. 그쵸. 천명만 배 낫다. 일단 전두환보다는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쵸. 또 각종 추징금 다 냈고. 추징금 다 냈고. 또 저기 본인은 이제 몸이 아파서 몸조어 누웠지만은 아들을 시켜가지고 5.18 묘역에 가서 사죄하게 하고. 네. 이런 면을 보자면은 전두환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전두환 못지않게 악행도 많아요. 역사적 과오도 많고. 12.12에 가담했었고. 5.18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네. 그리고 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비판 세력들 네. 공안의 잣대로 김기춘이 시켜가지고 몹쓸 짓하고 그렇죠. 그런 노태우도 오늘 망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게 오늘 12.6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박정희도 돌아가신 날인데 같이 이렇게 하고 오늘 또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도전하시는 분이 또 만났고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는 날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평화나무 공명선거. 그죠. 공명선거 방송도 하고. 예, 네. 아주 뭐 오늘 큰 날입니다. 큰 날이에요. 예. 갑자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방구석 1열이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네. MC 중에 정, 그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 뭐 늘 날짜를 갖다 대더라고. 여러분, 저희 시작할 때 6,086만 8,732원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3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6,373만 8,732원 여러분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좀 보내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통해서 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일, 그로 인한 우려를 싸그리 다. 아니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일이네. 네, 예. 정말이에요. 아니 지금 교회만큼 통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직화되어 있는 게 교회만 한 곳이 없어요.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니 선거 출마해 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경선으로. 예. 그래도 교회 위력. 무조건 예, 현장에서는. 아, 교회 열심히 왔죠. 목사님이 네.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문전박대 당했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하고 아는 사람인데도 문전박대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허허실실이야. 정말 화가 납니다. 아주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자기 들은 이제 저쪽 당 지지야. 그렇죠. 예. 아니 물론 제가 막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거 때 대놓고 특정 정당 선거 운동원이 돼버리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게 좀 가짜 뉴스가 온상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도 저희가 네. 이번에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시하기로 했고요. 여러분 많이 후원금 보내주시면요, 보다 많은 사람을 또 보다 많은 역량을 동원해서 저희 방식으로 훑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명가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동나비엔 정도면 사실 누구나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데요. 중요한 것은 가격일 겁니다. 10월 25일 기준 인터넷 판매가는 보통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최저가의 경우 27만 원 혹은 26만 원 후반대 가격이 검색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최저가가 적용되는 카드가 따로 있거나 혹은 앱을 새로 깔아야 한다거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다릅니다. 어디서 결제하느냐, 어떤 카드냐,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무조건 22만 9천 원입니다. 현재 기존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인데요. 뭐 문제 있는 상품인가 하자 있는 상품인가 천만해요. 3년 무상 품질 보증과 또 365일 24시간 콜센터 방문 AS가 지원되는 100% 정품입니다. 분리난방, 살균모드, 슬림매트, 다중안전장치 이 모든 게 지원되는 경동나비엔의 뉴심플 살균온수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번엔 한번 국민의힘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보기에는 윤석열의 하향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자기 개사과는 부인이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 그래 보이는데. 아니 네. 근데 그냥 부인이 좀 실수를 했다. 뭐 실수도 아니죠. 그 정도면 고의인데 뭐 하여간 뭐 치기 어린 장난을 쳤다. 죄송하다. 나 뭐 참 수습하기 어렵다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어요. 네. 사과를 안 하고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 그날 밤에 사과는 개한테 줘라. 네. 이거 진짜 백이는 멘트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해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무자의 실수라거나 캠프의 실수면은 그 사람을 문책을 한다거나 캠프에서 빠지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획자다. 내가 결정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밝힐 수 없는 사람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마누라가 했다는 얘기지 뭐. 아니 이제, 만약에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이 네, 네, 네. 그 저기 공보 단장이다. 네, 네. 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자진 사퇴하죠. 박진영 집에가. 아, 네. 그러니까 공보 단장 내가 했다. 네, 이렇게 네. 하고 뒤집었어. 실무자를 실무자니까 네. 바로 사퇴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지금 부인이 각종 의혹, 그다음에 왕자 문제, 뭐 주술적인 문제, 무슨 스님 문제, 도사 문제 이런 데 여러 가지 의혹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부인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더 이렇게 증폭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부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네. 감싸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얼굴만 가리고 난 누군지 말할 수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 전에도 인스타그램은 부인이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여의도에 파다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역대 그 대선 캠프나 또는 우리 크고 작은 선거 때 보면은 가족은 절대로 캠프에도 못 오게 하는 게 캠프 그 스태프진들의 어떤 철칙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SNS가 되게 중요한 거를 부인이 그렇게 직접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이거 앞으로 야,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마누라가 있다. 마누라가 안 칩니다. 마누라가 예, 안 치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두환 발언부터 이어져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아니, 때문에 이게 말이죠. 네. 뭐 어떤 누가 함정을 파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지금 자충수예요. 완전히 자충수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좀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가지고 다자구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게 있고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게 있고 막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지금 예. 여론조사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충분히 다 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과 예. 사건이 그리고 두 개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가 약간 이 여론이라든가 흐름에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체의 악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요.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떠나가는 상황. 그다음에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부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네. 그게 다시 빠지는 상황으로 그쵸. 이어지는데 네. 중도층과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홍준표였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이 전두환 발언은 윤석열에게도 나쁘고 홍준표에게도 나쁜 이런 상황으로 네. 흘러가는 것 같고요. 사과와 개는
전형적으로 이 윤석열 씨에게 나쁘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23, 24일 날 한 조사를 보면은 군사 쿠데타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윤석열 후보 자체 역사 인식에 대해서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한다. 이게 7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큰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이게 개사관은 사실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혐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결국 수도권의 30대 지금 가장 말씀하신 약간의 그 민주당에게 등을 돌려서 저쪽의 후보를 지지할까 말까 하는 후보들에게 상당히 정서적인 타격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 집단은 한번 웃겨보려고 했을까요? 아, 웃기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좀 심각하게 이걸 가볍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정말 이건 뭐 마누라가 안 티네요. 진짜. 전 마누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네. 저기 김태호 의원이죠. 지금 의원이 네.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가슴 속에 마음을 갖고 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했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전두환 씨 관련되는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아직도 극우적인 사고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반헌법적 사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그런 이게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걸 해프닝처럼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9일 날 윤석열 후보가 해운대 그 당협 협의회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TK 쪽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는데 PK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조금 못 나와요. 근데 그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리고 역으로 또 호남 쪽에서의 호남을 고립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약간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 보입니다. 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이 사람들이 일베 비슷한 네. 사이트 또 동영상 이것만 보니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또 현장에 가면은 뭐 자기 환영해 주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눈이 확 좁아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와중에 네. 개사과를 딱 올리면은 지지층이 열광하고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죠. 와 세상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바보가 된 네. 꼴이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본선 나가면은 민주당은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진짜. 이게 네. 어떤 확증 편향? 그래서 한쪽에 완전히 쏠려 있는 관심사나 혹은 뭐 모든 지향점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 일베 커뮤니티의 유머 코드라는 게 상당히 좀 혐오에 기반을 그렇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개에게 사과를 준다는 거는 사과는 개에게나 줘라 뭐 이런 말을 그렇게 좀 그렇죠. 이미지와 윤석열은 네. 전두환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사과를 안 하고 유감 표명으로 그렇죠. 끝났어요. 맞아요. 사과는 개한테 준다. 송구하다라는 표현까지는 갔는데 네. 그걸 다시 한번 또 반전시키는 이런 콘텐츠가 SNS에서 좀 이렇게 웃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일베식 유머 코드죠 이게. 근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거죠 사실은. 그래요. 네.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윤 캠프가. 그렇죠. 뭐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닐 뿐더러 후보 자체가 우리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저는 뭐 이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윤석열 씨의 미담 비슷하게 뭐 네. 확인 안 되는 미담이잖아요. 네.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 아, 모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을 했다. 모의 재판에서 이런 네. 이야기 구형이 이제 선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김의겸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80년 5월에 서울대학교에 흔히 하는 이제 대동제 축제를 네. 5월 초에 했다고 하거든요. 5월 초에 했어. 5.18 이전에. 5.18 이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12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 뭐 선고라든가 이런 걸 했을 수는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5.17 이후에 비상계엄 네. 이후에 서울대에서 모의재판이었는데 모의재판이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제나 진짜. 대동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그렇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